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전기차 안전 충전 솔루션 저희 그 건물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 사무실 건물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에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 1층은 약간 들어온 입구 쪽에 있고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2층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에. 자, 저기 저렇게 되어 있죠. 카메라는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잠깐 내려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 저희 이제 좀 신형 카메라죠? 예,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좀 줌해서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열화상 실화상하고 열화상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단 엔디스 솔로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 벽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즘 전기차 충전 일반 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스탑 해가지고 이 과태료가 이제 부과된다고 이렇게 또 여기 포스터도 붙어 있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이 회사 밑에니까요. 저희가 이제 좀 연결을 해서 원격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공차 등이죠. 만공차 등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멀리서 이제 전기차 충전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제 표현해낼 예정입니다. 요거 요즘 전기차 안전 충전 솔루션 약간 좀 핫한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기능이 계속 추가될 겁니다. 좀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 완료되면 또 제가 영상 또 잘 만들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